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6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미국에는 전 인구수보다도 많은 약 4억자루의 총이 있습니다. 권총, 자동소총 등등 무시무시한 무기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증오심을 선동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화물질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이민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고 있는데, 오하이오 주에서 이민자들이 애완동물, 예컨대 개나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는 식으로 거짓 선동을 해놓고도 이걸 잘못했다고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 트럼프가 몇 시간 전에는 죽을 뻔했습니다. 또 암살 기도와 맞닥뜨렸는데 이번에는 운 좋게도 경호국입니다. 시크릿 서비스. 경호국 요원이 먼저 범인을 발견해가지고 사격을 해가지고 체포를 하면서 목숨은 살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기가 4억 자루나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유세를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 사태는 또한 우리나라에도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서 집무실과 관저를 분리함으로써 매일 두 차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면은 이미 지정된 동선을 따라 움직이니까 암살자들에게 좋은 표적이 되는 겁니다. 만약 차기 대통령이 출퇴근 중에 저격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 책임은 윤석열 부부가 져야 합니다. 유세 중 총기 피습으로 오른쪽 귀가 관통된 첫 번째 암살 시도가 일어난 지두 달여 만에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후 1시 반쯤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개인 소유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경계선의 덤불 속에 숨어든 암살 기도범이 수백 메터 떨어진 트럼프를 겨냥해가지고 반자동 소총을 쏘기 직전에 경호국 요원이 발견 선제사격을 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총 카메라 등을 남겨두고 차로 도주하다가 금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골프를 치던 중 한홀 앞서서 안전을 점검하던 비밀 경호국 요원이 골프장 울타리의 덤불 밖으로 나와 있는 총구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선후발을 쏘았습니다. 범인은 준비해둔 차를 타고 도주했으나 고속도로에서 단속에 걸려 붙들렸습니다. 트럼프는 즉각 마르라고 리조트로 대피를 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보이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범인은 라이언 웨슬리 루스 58살입니다. 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루스는 로스캐롤라이나 농업기술교육대학을 졸업하고 2018년 하와이로 이주했으며 현재 창고 건축회사를 운영 중인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등 정치인을 비판했으며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는 트럼프의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 창립자 일론 머스크에게 로켓을 사고 싶다면서 로켓에 탄두를 장착해 블라디미르 푸틴의 흑해 저택 벙커에서 그를 끝장내고 싶다는 글과 함께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사고 싶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용병들을 모집하려는 시도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전 대통령과 해리스 현 부통령 사이의 이 지금 치열한 대결은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막상막한데 전국 득표에서는 해리스가 한 2, 3%포인트 이기고 있지만은 그건 그냥 참고사항이고 선거인단 수로 결정되고 이 선거인단은 승자 독식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한 7개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7개 경합주입니다. 이 7개 경합주에서는 트럼프와 해리스가 막상막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묘한 차이로 승패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유명한 가수가 이번에 해리스 지지를 선언하면서 투표장에 나가자 하는 캠페인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표장에 잘 안 나가는 젊은 층이 투표장에 나가면은 해리스에게 유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이 암살 시도는 또 누구한테 유리할지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2020년 11월 선거에서 확실하게 져놓고도 부정선거로 내가 억울하게 떨어졌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그 선동된 군중이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을 습격을 해가지고 총격전이 일어나고 6명이 죽은 그런 사건을 일으킨 트럼프가 그 뒤에도 요사이도 계속 이민자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증오심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 이민자로 해가지고 미국은 범죄 천국이 되었고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 발생률이 떨어지고 있다. 즉 범죄자들이 몽땅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하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선동을 하니까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한국의 좌우 대결 못지않는 어떤 심정적 내전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암살 기도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적 실수. 즉 국군 통수권자는 출퇴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숙소와 집무실이 같은 영역에 있어야 한다는 이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떠난다 하는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하는 이런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용산 국방부로 옮기는 과정에서 수많은 무리가 생겼고 여기서 또 관저를 따로 지어가지고 관저와 집무실을 하루에 두 번 같은 코스로 출퇴근하는 게 얼마나 이게 위험하냐 하는 것은 참 한국 사람들은 죽어봐야 뭐 안다는 이런 말이 있듯이 사고가 나봐야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음 대통령까지 다 위기에 처하도록 만들어 놓고 임기를 마치면은 그 다음 일어날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건지 이 점을 지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 대통령은 청와대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은 용산에다가 숙소와 집무실을 포괄하는 근사한 대통령궁을 새로 짓겠다고 공약을 하든지 뭔가 수가 있어야지 이 용산 대통령실은 저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국방부 장관, 대통령, 그리고 합참의장, 전쟁이 났을 때 지휘부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수백 메터 안에 딱 모여 있습니다. 미사일 한 방에 무력화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동안 윤석열의 청와대 이전을 지지했던 자칭 보수 세력은
지금 할 말이 있습니까? 지금도 지지합니까?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실 문제를 임기 중에 해결하라는 그런 압박을 가해야 최소한의 양심 아닐까요? 감사합니다.